안녕하십니까. 낚시할 때 바이트 왔습니다. 자, 오늘도 안동을 가고 있고요. 오늘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. 금요일날 영주에 와서 금요일 토요일 영주에서 있었습니다. 영주가 제 본고장이에요. 생신을 맞이하셔서 가족들 다 모임 하고 이것도 많이 먹고 낚시도 하지만 좀 큰 사이즈 좀 낚았으면 좋겠고 제작하고 있는 왓서 어맵이라는 거, 쉬운 말로 포인트 지도고요. 지형 지물들을 도형이나 선으로 표시를 해두고 지금처럼 만수가 됐을 때 그 지형 지물이 안 보이잖아요, 그죠?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.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그물이야, 이거는 스트럭처야, 이거는 돌무더기야 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위치가 맞는지 등등을 확인하러 가는 중입니다. 안동어 전 지역에 한 80% 정도, 이번에는 80%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. 낚시와 더불어 이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. KSA 오픈 토너먼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, 누가 되지 않게. 네, 드디어 이제 안동에 왔습니다. 오늘은 그 KSA 협회 오픈전이 있는 관계로 뭐 론칭도 늦었지만 출발도 좀 늦었어요. 이게 안개 때문에 아마 출발 지연이 된 상태에서 조금 전에 한 10분 전에 아마 다 출발을 한 걸로 보이고요. 저는 이제 서서히 주진교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아직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작업한 그 어맵을 보면서, 왓서 어맵을 보면서 아마 한 군데 한번 들려보는, 자, 제가 어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
물 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배를 올리고 이렇게 끝맺음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뜨거워요. 그래서 핸드폰 두 대가 다 그 고열로 작동을 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배를 가지고 왔어요. 가지고 와서 정박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영주로 다시 올라갈 차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.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지금 찝어내질 못했는데 어군탐지기를 전용으로 쓰는 배터리가 한번 방전이 돼서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된 건지 접촉이 불량인지 하여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까 열어보니까 약간 나사가 풀려 있긴 했어요. 그런 다음에 볼트 게이지를 찍어 보니까 물리에서는 9점대가 나오고 지금은 또 한 11, 12점대가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번 더 충전을 해보고 느낌이 살짝 이게 볼트가 덜 조여 있어서 아마 그게 접촉 불량이 나서 오늘 어탐이 또 다 꺼져 버렸거든요. 한 시간 두 시간 하다 보니까 어탐이 다 꺼져 버려서 오늘 원래의 목적인 원래 취지인 제가 작업한 왓서어맵을 확인하는 그런 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손맛이나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잘은 나오지는 않지만 뭐 할 때마다 나오지는 않지만 입질도 받고 또 랜딩도 한 마리 성공하고 영광의 상처라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찢어졌어요. 오랜만에 그 영광의 상처를 얻었습니다. 한 마리로 그냥 만족하고요. 그래서 조금 일찍 철수를 해서 또 우리 큰아들 냄비가 또 일정상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보내줘야 되는 타임이 있고 저희도 또 남양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또 게임 중인 KSA 그 오픈전 중인 마감 귀착 마감 이전에 좀 배를 올려줘야 또 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서둘러 서둘러 몇 군데만 가보고 일찍 철수를 했습니다. 뭐 오늘은 조과도 있었고 뭐 사이즈도 괜찮았고 조과도 있었고 또 와서 어맵을 확인하는 그런 것도 좀 오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아침에 가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가 막 잔돌 돌지형이거든요. 그게 이제 360에 그대로 이렇게 스캔이 되듯이 제가 위치 딱 지정한 곳에 가니까 그 지형이 맞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다 찍지는 못해서 일단 나중에 되는 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낚시하는 왓스였습니다.